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라고 중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현지 시간 23일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 인권 정례 검토 절차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